인도네시아에 공연을 하러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처음인데 드디어 인도네시아에서 공연할 수 있게 됐네요. 저는 공연 당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왔는데 인도네시아에 그냥 계속 방에만 있었습니다. 뭔가 방이 에어컨도 잘 되고 시원하더라고요. 룸서비스 시켜 먹으면서 방에서 푹 쉬었습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오게 됐는데 재밌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팬분들의 응원 소리, 함성 소리, 또 뜨겁다는 걸 무대에서 느끼고 싶네요. 이따 봐요. 오늘도 아침에 밥 먹고 운동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실 공연 준비하기 전까지 좀 쉬려고 했었는데 수영장을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유산소 할 겸 한번 가자 해서 또 수영도 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잤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 이렇게 뵈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 공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자다가 조식을 먹고 조식 먹은 다음에 자다가 이제 나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다시 또 쉬다가 지금 공연장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처음인데 또 이렇게 저희를 열렬히 환호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시고요.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추억, 행복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데뷔했을 때부터 인도네시아에 계신 앨리스 분들이 되게 많다고 진짜 들어왔었거든요. 왜냐면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댓글에도 정말 많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네요. 아, 오늘 낮에 수영장에 갔다가 오늘 거의 근데 호텔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 있다가 수영하고 뭐 했지? 밥 먹고 오늘은 진짜 약간 그냥 방에서 계속 휴식. 이따 끝나고 들어가서 운동해야죠. 어, 왜? 휴빈이가 옆에 있어. 안녕하세요. 레노스라는 저 오늘 점심으로 나시고랭 먹었어요. 제가 어제 나시고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점심으로 나시고랭을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맛있던데요? 약간 친숙한 맛이었어. 언젠가 내가 먹어봤나 봐. 나시고랭 한국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막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고. 왜 안 먹었어? 어? 왜 안 먹었어? 아니 이제 그러게. 내일 저희가 하루가 통 비는 날인데 뭘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수비숲 영상 촬영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엄청난 집돌이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에 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뜻이 좀 맞는 사람이 있다면은 동행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케줄의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편집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 드라마 촬영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촬영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앨리스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 항상 인도네시아 앨리스 정말 많이 있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렇게 직접 저희가 오게 돼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게 안전하게 좋은 추억 만들어줄 테니까 같이 즐기자고요.